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저번에 샀던 지난 영상에 보면 이 쿠키가 마카롱 쿠키 파우치를 키링을 만들어 꾸며줄 거예요. 이거는 남은 쩌리? 그냥 작은 부분, 작은 키링을 달아줬는데 이거는 좀 부족해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뭐가 어울릴까? 쿠키랑 키링을 살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비즈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저는 딱 비즈 팩을 만들고 나는 재료가 남아있죠? 이걸로 키링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우선! 뭐야 이거? 스티커? 떨어진 거? 그다음 트레이 스티커 버리. 아무튼 도전! 신기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니셜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미 있게 했다가 한 5번 영상이 안 찍혔지만 5번 이상은 풀려갖고 다시 만들고 그래서 이제 팔찌처럼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주려 했거든요. 근데 너무 짧아서 그냥 길게 늘렸어요. 이게 더 괜찮을까 싶어가지고. 근데 길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예쁘죠? 한 바퀴 한번 돌려볼까요? 혹시 모르니까. 와 진짜 힘들었다. 나도 모르게 발로 해봤어. 네, 여러분 이거 줄이 짧아서 묶는 거 엄청 힘들었어. 어차피 붙이지도 않았는데 한 줄로 그냥 쭉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한 줄로 너무 길게 있는 것도 별로라 그냥 두 줄로 묶었어요. 하, 진짜 힘든 비즈 키링을 좀 했어. 스페인 좀 더 끼웠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깜찍깜찍하고 생각보다 잘 어울려가지고 마음에 드는데 가위로 자른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. 진짜 힘드네요. 영상이 안 찍혀서 그렇지 이거 한테 하루 종일 걸렸어. 그냥 힘들어. 손가락 꺼려질 나도 모르게 힘 우익절 힘줬고 이빨에 힘 빡쳐서 아 갑자기 그거 너무 아픈 거여서 아 그거 아파 그래서 다시 힘 뺐고요. 저도 모르게 집중하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빨개졌어. 하다가 힘들어. 화면 있고 착제로 여기도 붙였어요. 근데 붙이다가 실수로 여기 머리에 살짝 묻어가지고 급하게 닦았는데 티가 조금 난다. 그래서 비싸게 해주고 난 파우치인데 마음이 찢어진다. 나중에 큐빅을 붙이든 뭐 해도 되긴 하지만 그냥 이 상태로 놔두는 게 낫겠죠? 그것으로라도 없애고 싶은데 좀 티가 나는 게 마음이 아프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직선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동그란 부분이랑 네모 부분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사이를 붙여버렸어. 그래서 일직선 이렇게 됐거든요. 약간 도톰하게. 아까보다 좀 마음에 들어요. 팔찌 형식이면 별로 안 귀여웠을 것 같은데 약간 일직선으로 만들어줘서 그냥 귀엽다. 귀여워. 나름 귀엽게 잘 된 것 같아. 펌펌프린 키링도 앞으로 옮겨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여기 덩어리신 부분까지만 마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귀엽네요. 생각보다는 딱 제 손에 묻은 것 때문에 지우느라 떼느라 엄청 힘들어서 지금 떼고 있고 그거 붙이느라고요. 일직선으로 일일이 붙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모양이 좀 덩어리졌는데 접착제가 좀 티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완성이 됐어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위에를 긁어냈더니 티가 여기 좀 덜 나긴 한데 나긴 나잖아요. 마음이 아프긴 해. 좀 덜 나서 원래 속은 좀 티가 안 나. 그래서 조금 마음이 덜 아프네요.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키링을 완성을 했어요. 이렇게 귀엽죠? 완성! 이렇게 리프를 눌러서 모양을 좀 잡을 수가 있어.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한쪽 눌러가지고 잡을 수 있어. 어쨌든 좀 덩어리진 비즈 키링을 완성했네요. 귀엽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